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오창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굉장히 이름이 좀 길고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2년 전에도 나와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진흥원 명칭에서 다 녹아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라남도의 정보통신 분야와 그리고 문화산업 분야를 육성 발전시키는 그 전라남도 출연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다양한 고유 문화 자원을 토대로 해서 지역 특화 콘텐츠를 발굴해서 그 브랜드화 시켜서 고부 가치로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목적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전략 산업인 에너지 신산업이라 에너지 산업이랄지 농업 분야, 조선 해양 쪽에 그 전략 산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ICT 기술과 ICT 기술을 즉 정보통신 기술이 되겠죠. 네. 접목을 시켜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하나는 또 저희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올해 국비 공모 사업으로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국비가 확보된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쪽 연계된 사업이고요. 네. 우리 나주 혁신도시에 이전에 있는 한국 콘텐츠 진흥원과 연계된 사업들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섯 개 사업에 한 147억 정도 규모의 그 사업이,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네. 이제 이러한 그 사업은 나주 혁신도시 내에 앞으로 스타트업이랄지 이런 분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 기업 육성 지원 센터와 또 우리 청년들이 창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교류장이랄지 아이디어를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인 그 콘텐츠 코리아 랩을 중점적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또한 이제 지역 특화 산업으로서는 여수, 목포, 해남 쪽에 그 우리 자원들을 발굴해서 지역 특화 산업 3개가 선정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요즘 스타트업 말씀하셨는데 청년 창업이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또 교육 과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뭐 저희 다 아시다시피 저희 전남 도가 슬로건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 진흥원도 도내 청년들에 대한 창업이랄지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ICT 분야 교육과 콘텐츠 분야 전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가상현실, 예. 그리고 증강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하고요. 그리고 또한 해양관광이나 우리 전략산업인 드론산업, 지금 드론산업 굉장히 드론이 인기가 좋거든요. 예. 그런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창업이나 취업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 쪽에 빛가람 스타트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스타트업 분야를 창업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도 하지만 또 거기에 유능한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취업도 병행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참여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취업 쪽에 연계가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선도기업도 많이 유치를 해오고 있는 중이고 우리 지역기업들한테 그 교육생들을 직접 선발해서 맞춤식으로 기본 교육은 저희가 실시를 해주고 네. 이제 실무 교육은 기업들이 해서 바로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얼마 전에는 11명의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탄생됐는데요.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영어부터 간단히 먼저 정리를 네. 해드리고 가야 네. 될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 자체가 이제 창작이라는 어떤 창작자 이제 그런 용어인데요. 요즘에 MCN이라고 해서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1인 방송을 창작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 용어로 크리에이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1인 미디어 방송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네. 아마 일반적으로 유튜브는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제작을 해서 유튜브나 이런 그 미디어 채널 쪽에 송출을 해서 올려서 상대방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본인 제품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상품 홍보랄지 아니면 본인 이제 이런 분야의 촬영이랄지 기획 스튜디오랄지
미디어 분야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11명 정도가 수료를 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수료식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목포에 이제 MCN, 그러니까 1인 미디어 방송 전문 그 센터가 구축되면 거기서 필요한 장비들을 할지 전문 교육들을 통해서 앞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창업이나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사실 1인 미디어 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고 또 대기업에서 이렇게 약간 손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콘텐츠 분야라는 게 이제 1인 미디어도 좋고 다양한 콘텐츠 분야 장르들이 있지만 네. 우리가 어떤 것들이 굉장히 그 콘텐츠 분야는 언제 어디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 성공을 할지 장담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로젝트.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2022년까지 가상현실 기반의 문화관광 자원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겠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먼저 작년 10월에 저희가 나주 혁신도시의 실감미디어 산업지원센터라고 오픈을 개설을 했습니다. 예. 네. 거기 이제 중점적으로 투입된 시설들이 시설이나 장비가 앞서 말씀드린 VR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네. 증강현실 그런 위주의 장비로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그 공모 사업에 선정된 그 전남 콘텐츠 기업 좀 육성 센터에서 이제 가상현실 기반으로 해서 스타트업이랄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감미디어 산업지원센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수도권에 있는 선도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가상현실이랄지 증강현실 분야로 활성화시키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 육성센터는 지금 현재 나주 혁신도시 한전 앞에 지식산업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두 동을 임차를 해서 한 동은 기업들이 사업할 수 있는 공간, 입주 공간으로 제공을 할 거고요. 한 동은 이제 창업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또 궁금한 점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문화관광자원과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이것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내 관광자원이 굉장히 문화자원이 풍부합니다. 그거를 예. 현실적으로 관광객이 왔을 때 좀 볼거리가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시도 중요하지만 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현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 기반기술로 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혹시 자랑할 만한 성과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첫째는 성과는 성과인데요. 그 금년 하반기 개소할 또 순천시 아래장에 한 700여 평 규모로 콘텐츠 코리아 랩, 그러니까 네. 젊은 분들이 창업과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공간에서 앞으로 좀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이제 그 순천 같은 순천 동북권 지역이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문화 예술 분야에서 분들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기존 그 장인들과 또 청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거고요. 상품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무한 품바를 소재로 한 그 3D 애니메이션이 지금 제작되어 있고 네. 그리고 작년에 또 섬진강 도깨비를 대상으로 도깨비와 나라 어린이 뮤지컬을 제작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거대 시장이 있는 수도권 또 대도시에 비하면 열악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거 누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콘텐츠 분야,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예. 현실이지만 우리 전남 지역에서도 콘텐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금 우리 고유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스토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스토리 산업에 집중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22개 시군이 금년도 설화 배경으로 한 스토리를 전부 다 마칠 겁니다. 마치면 이거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콘텐츠인지 아닌지 장르별로 어떻게 구분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이고요. 아무튼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따와서 수주를 해와서 기업들이 생태계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활성화됐는데 활성화시키는 게 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좀 청년들 관련한 사업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힘든 점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좀 힘들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는 좀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프로그램 분야나 이런 분야들은 교육생들이 잘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요즘 또 화두가 되고 있는 뭐 드론 분야는 굉장히 좀 많이 몰리는 점이 있고요. 물론 또 각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 현장 체험 학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학교하고 같이 그 협업을 해서 네. 또 우수 학생들이 와서 우리 지역 기업들 취업해서 좀 인재 난을 해소시키는 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 상품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을 일단 드렸지만 지금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거의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순신 명량을 대상으로 해서 그 브랜드가 지금 하나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브랜드를 저희가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브랜드를 발굴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스토리 산업, 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 중에는 그게 정비가 되면 내년부터는 고부가가치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또 앞으로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도 좀 말해주시죠.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해야 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ICT가 이렇게 결합돼서 하는 부분들. 네. 이제 거기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쓸 거고요. 또한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고 제공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원을 했을 거고요. 향후에는 향후가 아니라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부분들이 청년들 당면의 일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 또 창업 취업하는데 특히나 이제 ICT 분야나 콘텐츠 분야가 창취업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힘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오창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